일장 부동산 뭐죠? 예. 자, 앞에 있는 1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의의는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없고. 자, 2번에 있는 3페이지 갑니다. 학문적 성격이 있죠? 자, 뒷장. 그다음에 예, 4페이지. 자, 거기 4페이지 보니까 부동산학에 뭐 나 있습니까? 3대 측면 나 있죠, 그죠? 이 말은 원래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3개 있는 과목을 합친 거다, 합친 거.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집 살 때 크게 3가지 행동을 취하게 돼 있어요. 3가지. 제일 먼저 집 살 때 뭘 확인합니까? 등기부등본. 이 말은 결국은 법률과 서로 관련되어 있네. 그죠? 자, 그래서 등기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없어 무조건 집 삽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등본 띄워봤어. 집 하자 없어.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가보는 거지. 가봐야 되지. 그래서 임장이란 말은 계속 쓰지 말자고. 이거 별로 안 좋은 용어니까. 이거 일본식 용어야.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대학원 강의 나갈 때 대학원들은 보통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현장 답사하거든요. 하는데 이 말 쓰죠. 갱념을 합니다. 아니, 훨씬 더 좋은 말 있잖아. 얼마 깔끔합니까? 현장 답사. 그죠? 그 이런 용어 쓸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이 말 쓰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좀 미안한데 굉장히 천박해 보여, 사실은. 제 입장에서. 자, 현장 갑니다. 어쨌든 현장 가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실물 확인하고, 주변 환경 확인하고, 실물 확인하는데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이런 구조 등을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따라서 건축 먼저 보겠네? 그래서, 아, 이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기술. 기술 같은 말이 뭐냐? 건축. 자, 건축 집 잘 지었어. 깔끔해. 등기상 하자 없어. 무조건 삽니까? 그 다음 뭐하죠? 가격. 앞으로 이 동네에 있는 집값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현재 가격 얼마 될 것인가 등등 파악한다. 그죠? 이거와 서로 관련된 게 뭐요? 따라서 아, 우리 이 쓰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세 개 과목 합친 거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학이란 말이 나온 순간 무조건 여기 있는 요거 세 개 생각하시라고.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그 3페이지 가볼까요? 부동산 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 학문적 성격은 꽤 중요합니다. 자, 책 보지 말고 여보자고. 여기 세 개 합친 게 부동산 학 요 말이죠. 그죠? 합쳤다 이건 종합입니까? 아니면 단편입니까? 합쳤다 이건 응용입니까? 순수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사회과학입니까? 아니면 자연과학입니까? 그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차이 뭐예요? 차이 있죠?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자연과학이지. 그죠? 우리 보통 자연과학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이 개입한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학이란 이 책이란 거, 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학문이라고. 또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어겼을 때 어떤 제재, 어떤 법적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규범을 갖다 갖고 있는 학문이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항상 이 개론 과목은 네, 무조건 틀린 말 딱 정해져 있다고. 따라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학은 여기 있는 다섯 개 성격이 있어. 그럼 무조건 틀린 말 항상 이 말 나오게 돼 있다.
요 세 개가. 자, 물어보죠. 요거 암기할 거예요? 요거 암기할 거예요? 아, 이왕이면 좋은 거 공부하면 되겠네. 이것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라고. 자, 특히 우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 사회과학은 무조건 이제 공부할 때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파악하시라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라면, 만약 A와 관련돼 있는 시험을 딱 냈을 때 틀린 말은 무조건 B의 말 딱 들어오게 돼 있어. 항상 항상. 이 사회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개념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그 생각하시라고. 따라서 일단 시험 나면 절대 뭐 있습니까? 요 말 암기하지 말고 결국은 예, 요걸 생각하시라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요거 세 개 합쳤다 종합, 합쳤다 응용. 인간 개입된 학문이니까 사회.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책이란 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집어넣은 거다 경험이고, 일정 어떤 법칙을 갖고 있더라 기본과학이라고. 그런 건데 굳이 예, 이걸 암기하기보다 오히려 여기 있는 요 말 기억하시면 돼. 분명히 틀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고. 요 세 개 중에 우리 여러분 실제 출제위원이라면, 만약에 위원이라면 어떤 걸 틀리게 내겠습니까? 가장 틀리기 쉬운 거. 이거 낼 것 같아. 이건 안 낼 것 같아. 눈에 보이니까. 한번 가볼까? 자, 문제 가볼게. 자, 바로 확인합니다. 6페이지, 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예제 문제 있죠? 그죠? 자, 다 보지 말고 그 중에서 2번과 4번 두 개 보시면서 잠시 내용을 다 읽지 말고 누구는 누구이다 이래 공부하자 항상. 중간 다 버리고 이걸 자꾸 습관 들어야 됩니다. 습관 들으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 공부하셔야 돼 항상. 자, 2번. 2번은 키워드 뭐요? 부동산학은? 요 말 들어와 있지? 그지? 이거 없잖아. 그건 맞는 거지 뭐. 4번. 그죠? 부동산학은 설명이 쭉 있지만 마지막 뭐요? 요거 나 있지.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그 얘 말 대신 뭐 써야 돼? 이건 들으면 되겠는데, 응용. 그니까, 자, 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민법이란 과목은요, 요 중간에 부연 설명이 달라지면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 이거. 네? 민법은. 그러니까, 민법은 처음부터 내용을 쭉 다 읽어봐야 된다. 한 개 한 개. 근데 개론 과목은 부연 설명은 아무 의미 없어. 요 제목이 딱 뜨는 순간 뒤에 답이 나온다,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을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또 제목이 따라 뒤에 답이 달라진다 생각하면 마치 이거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 개론 과목은 찾아가는 서비스야. 웅진 코행이 똑같다고. 이 말 딱 뜨지. 뒤에 항상 뜨는 단어가 적어져 있어. 무조건. 그 이외에 다른 용어를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런 거니까 자 공부할 때 내용을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래 가시라고. 민법은 거 아니야? 한 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 가면 한 5월달 가면 아마 거의 나옵니다. 나는 개론형 인간, 나는 민법형 인간 딱 구분된다고. 개론 과목은요, 좀 편의상 대충 공부하는 거예요. 핵심만 좀 쭉 찌르고 간다고. 내 민법은 한 경에 다 따져봐야 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격이 좀 꼼꼼한 분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법을. 근데 조금 에 우리 표현이지 뭐 대충 같은 사는 사람 있죠. 이걸 좋아하게 돼 있다. 좀 달라요. 저도 이 강의를 한 30년에서 해봤는데 요거 잘하는 분은 절대 이걸 잘할 수가 없어. 보니까 이거 잘하는 분은 절대 이걸 잘할 수 없다고. 물론 이런 분은 많이 봤습니다. 둘 다 이런 분은 많이 봤다고. 근데 이런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이건 우리 속들만 뭐요?
속된 말은 정상 이상이든 이하지 정상 아니라고. 어쨌든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뭔가면 법이야, 법.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제 예, 중개사 이외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뭐 기업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항상 법적인 내용 들으면 저는 따로 있습니다. 이때 법을 하는 친구 따로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을 빨리 끼우친 사람 빨리 그만 쉽게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 다 이 책을 봤지만 문제 봤지만 다를 보지 않고 누구는 누구의 자리에 가시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거기 있는 3페이지 가볼게요. 자 큰 2번 학문적 성격 나 있죠? D장 가볼까요? 양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자, 그런데 물어보자고. 그리고 양갈로 1번 종합과학이 있죠? 밑에 부연 설명돼 있지? 그 부연 설명되는 걸 볼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봐요. 시험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보지 말라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야, 이것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 학문 공부할 목적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굵은 글씨 다섯 개 보시라고. 종합과학,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규범과학 이것만 보시고 안에 있는 글자 보지 말자. 자, 그 다음에 3대 측면 얘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뭐뭐만? 기술, 경제, 법률만 거죠. 자, D장 가볼게 이제. 자, 2절. 2절에 있는 1번. 연구 뭐요? 대상. 연구 대상. 자, 연구 대상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걸 연구할 것인가? 라고 묻는 거요. 그게 두 개 있죠? 그죠? 부동산 뭐요?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활동이란 내용이 있네. 자, 보자고요. 자꾸 책 보지 말고. 항상 이 공부할 때 제목이죠. 제목이죠, 공부하라고. 쭉쭉 끌고 와서. 자, 일단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이 뭐예요? 내쉬고 자꾸 번역해. 현상. 일어나는 것? 오케이. 또. 보이는 것. 그죠? 있는 자체. 현재 상황이 거지. 앞에 책, 저기 뭐, 칠판이 있다? 책상이 있다? 건물이 있다? 예, 여기 있는 강이 있다? 하천이 있다? 산이 있다. 있는 자체 모습이지. 여기 현상이야. 보이는 거, 있는 거. 그러면 뭐가 있는 거? 부동산 있는 모습. 자, 있는 모습. 여기에 결국 뭐요? 현상이더라. 그냥 가볍게. 그럼 활동이 뭐요? 활동. 움직이는 거지. 뭐가? 부동산이 움직입니까? 시세, 오케이. 건물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자, 움직임을 좀 달리 표현해볼까? 변하는 모습 이 말 아니야?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땅이 있지. 땅이 보니까 주거가 상업 바뀌었어. 바뀐데, 활동이야. 변하는 모습이니까. 5억이 3억 바뀌었어. 8억이 10억 바뀌었어. 3층이 5층 바뀌었어. 빈 땅이 건물 들어섰어. 몽땅 다 뭐야? 활동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현재 빈 땅에다 건물을, 자, 다시 할게. 땅이 500평 있다. 이게 뭐예요? 현상. 자, 5층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활동. 5층 건물 들어서 있다? 현상. 그죠? 5층을 현재 학원, 자,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이용은 누가 합니까? 활동. 활동이지. 그러면 이용은 누가 합니까? 누가? 사람이. 뭐 정리해볼까?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이 뭐를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행위. 즉, 행위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활동이다.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활동원, 가정중간, 인간, 부동산, 그 다음에 행위, 행동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원래 이를 따라 다시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딱 들어죠. 자, 두 개 구분하고 이거 서로 비교할 대상이지? 비교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은 여기 나올 거예요. 제가 좀 다 할 건데 이거 시험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나오면 나오는 순간 활동을 딱 묻는 순간 뭐 찾아가야 됩니까? 요 말이 있냐면 있어 보라고. 있으면 맞는 거. 없으면 틀린 거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자, 가볼게요. 책 볼게요. 자, 책에 보니까 6페이지 갈로 1번 부동산 현상 통과. 왜?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다음 우측에 갈로 2번 활동 나 있죠? 첫째 줄. 자, 가장 중요한 말 뭐 있습니까? 인간이 뭐를? 부동산을 대상으로 쭉 설명해 쭉 넘어가서 마지막 끝에 가서 말합니까? 여러 가지 행위. 앞에 그 중간 앞에 있는 건 부연 설명입니다. 모사 결정하고 실행 옮기고 관리자 행위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그게 활동이다. 그다음 자, 두 번째 접근 방법. 다시요, 우리 말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이 말 뜻이야. 다시 해볼까? 우리 중개사 과목이 1차 과목이 있고 2차가 있죠. 1차 뭐라고요? 민법. 개론. 2차 과목. 공법도 있고. 공시. 원래 이건, 세 개가 합친 거죠? 그죠? 지적. 등기. 세법. 그 다음에 뭐 있죠? 중개사. 자,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다 틀릴걸요. 어떤 분은 요거 완전히 끝내고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1차 먼저 공부하고 끝내면 2차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월요일날 요거, 화요일날 이거, 수요일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다 틀린 거지.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원래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세 개가 합친 거지. 그죠? 어떤 분은 이걸 맨 먼저 완벽히 끝내고, 그다음 기술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요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세 개 다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번 무슨 법? 갈로 1번. 분산, 우리 분산 말 뜻이 뭐예요? 네, 흩어져 있는 거지. 그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각각 공부하겠다. 분산식. 두 번째 뭐예요? 중점은? 자, 암기하지 말고. 이 제목에 답이 있으니까. 이 중에 특정한 한 분야만 주구장창일 때. 주구장창. 응? 뒷장 가볼게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종합식이 있죠? 종합이라면 몽땅 다 묶어서 공부한다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예, 분산과 중점과 종합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식 무슨 방식? 아, 공부할 때? 종합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실제 말입니다.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원래 이 부동산 학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요 세 개를 묶어서 나온 거지. 그래서, 자, 종합식이란 것은, 우리 종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자, 번역해. 합친 거지. 몇 개를 합친 거야? 합친 거 몇 개를 합쳤어? 한 개를 합친 거 아니야? 한 개로. 그럼 일단, 여러 개를 한 개를 합친 거지. 그 제일 먼저 종합해서 여러 개가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여러 개냐,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어떤 거? 합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법, 경제, 여기 항상 먼저 나와야 돼. 응? 합쳤다,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복합. 합쳤다 같은 말이 뭐예요?
체계화. 합쳤다 같은 말이 뭐예요? 이 말, 이 말.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종합이란 말을 한 개를 합쳤는데 제일 먼저 합친 대상이 누구냐면 확인해야 되지. 그러면 종합 접근 방식 딱 시험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요 글자 세 개 나와야 돼. 네? 법, 경제, 기술 나오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다시 여기서 요거 세 개 났는데 요걸 분리해서 연관돼서 뭐요? 이게 분산식이야. 이게. 그 다음에 특정 분야와 연구한다. 이게 뭐예요? 중점. 이걸 합쳤다. 이렇게 설명한다. 복합 묶었으니까. 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종합식 설명이 쭉 들어요. 종합식이란 딱 나오면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요 글자 찾아내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이런 말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사실 독립된 부동산 학이란 과목이 사실 만들어진 건데 실제 시험 우리 저기 있는 앞에 뭐 있습니까? 분산식이니 중점식 시험 안 나온다고. 의미가 없으니까. 문제는 이 종합식 우리 과학에 한 세 번 시험 나왔거든요. 나왔었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이란 독립된 과목이 나왔다. 이 말을 갖다 설명할 목적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책 가볼게. 예, 그래서 3번 종합식. 그 안에 있는 장단점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종합식 보니까 첫 번째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주변각 밑줄 여러 주변각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러 주변각이 뭐 뭔데? 원칙은 여보세요. 원칙은 우리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로. 그래서 여러 주변각 옆에다 뭐 있습니까? 법, 경제, 기술 써놓고 을 가지고 중간에 설명 이거 저거 설명돼 있지만 다 버리고 뒤에 뭐 두 줄이 뭐나 있습니까? 몇 말 나 있죠? 시스테마. 그죠? 같은 말. 자, 써놓으세요. 뭐라고? 복합 체계화. 그 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말 떠지. 그건 무조건 맞는 거라고.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실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이 나왔다 이거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한테? 없잖아. 어디 관심 있을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왜 공부합니까? 자기 따서 뭐 할 건데? 부동산에서 뭐 할 건데? 네. 요거지. 돈 번데 이거 왠지 뭔가 좀 이상하지? 속이 보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 해볼까? 고객의 가치 창출. 고객 감동을 시킬 목적. 이래 가야 되지. 그죠? 그럼 이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집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집 살 때는 싸게 비싸게. 싸게. 팔 때는. 이런 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산다 판다 이게 의사결정이거든. 그래서 의사결정론적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자, 보세요. 의사결정론 접근방식은 잠시만요. 의사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집 산다 판다 이거 의사결정이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입장에서. 아, 자기 입장에 뭐가 중요합니까? 결정할 때, 살 때.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지. 결국 핵심이 뭔데?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의사 결정, 논적 접근방 설명 쭉 들어봐요. 그런데, 반드시 결정 들어야 된다고. 이게 핵심 메인이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이 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사고 팔고 또 뭐 저기 있는 어떤 투자할까 말까 판단했을 때 그 투자자였던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취한다. 이게 의사결정, 결정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면 요거 딱 뜨는 순간 이 글자 나와야 돼. 핵심이. 문제 가볼게. 자, 10페이지가 아니고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있는 예제 문제 보니까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1번 끝. 아, 1번 아니다. 잠시. 요거 아니네. 잠시. 얘가 6페이지 예제 문제 5번. 뭐나 있습니까? 어사 결정 건적 접근 방식 나 있지. 거기 뭐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 이거 틀린 말 이렇게 냅니다. 뒤에 설명 쭉 들어놓고 이제 들어오고 이게 이거다 심는다고.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 심는다고. 틀린 말로서. 제가 자꾸 문제를 기출문제 보여줄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야. 지금 공부에 대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다만 중요한 건 얘를 어떻게 공부할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공부의 방식이 중요하고 사실은. 그래서 자꾸 찾아가야 되면 이 말 딱 들은 순간 이거 찾아가라고. 다른 걸 아예 보지 말라고. 절대 개론 과목은요, 이 뒷말 어떤 말을 장난치지 않는다고. 그걸 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이런 쪽에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이게 습관되어 있다고. 딱 돼 있다고. 요거 뜨면 어떤 게 나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약간 습관, 그렇게 저기 원래 대학 다닐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다고, 누구든지. 가끔 이제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이 뒤에 뒷말과 장난치는 친구 있어. 그거는 이쪽에 공부를 안 친구야,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이런 쪽에 공부하 있던 친구는 절대 뒷말과 장난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 나오면 누구 어디 가셔야 한다, 항상. 요거 마시면 돼. 자, 일단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아까 보니까 제가 문제 한 개 더 볼게요. 예, 저기 있는 12페이지 가볼까요? 단원 보지 말고 12페이지. 자, 예제 문제 1번 가볼게. 1번요. 설명 꽤 많지만, 자, 핵심이 뭐요? 그거 아닌데? 그렇지. 아, 부동산 학원. 자, 요거 아니에요? 보자고. 여기 있는 이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온 거 아니지? 그죠? 번역해볼까, 이거? 자,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의사결정과제 연구학에서 법, 경제, 기술 측면. 법, 경제, 기술 합친 게 뭐예요? 종합이지. 응용이지. 그 앞에 있는 부연 설명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말에 장난칠 수는 없다고. 자, 2번도 뭐라 했습니까? 핵심 뭐예요? 종합 응용과학이지. 3번은 뭐나 있습니까? 쭉 가보세요. 경험과학이지. 자, 4번 나중에 할 거. 5번 가볼게요. 5번도 뭐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야. 물론 답은 4번 틀렸겠지. 4번 나중에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러니까 자꾸 핵심만 따라가라고 움직이라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책 보겠습니다. 자, 책의 9페이지. 자, 8페이지. 갈로 4번. 법, 제도 알 필요 없어. 5번. 행태과학적 접근방식 알 필요 없어. 6번에 현상학 알 필요 없다고. 7번에 어사 결정론적 접근방식 있죠? 자, 그 중에 첫째 줄 뭐 있습니까? 주어가 두째 줄 뭐가 나 있습니까?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각하죠. 자기 이용 극대화 밑줄. 나머지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경면만 가시라고. 또 밑에 뭐 있으면 보충학습 있죠? 그냥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뒷장에 있는 3절에 있는 지도 이념은 지금 하지 말고
이건 시험 잘 안 나오니까 하지 말고 네, 한 8월 달쯤 가서 한번 설명할게요. 한번 그때 가서. 그 다음에 12페이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죠. 네, 지금은 넘어가세요. 지금. 자, 쭉 넘어가서 23페이지까지 끝. 다시 한 번 더. 자, 22페이지. 자, 예제 문제 1번, OX. 앞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응용 핵심이고. 2번에 연구 대상은 자, 처음에는 이게 칠판 보면서 답하시면 돼. 연구 대상이 있죠, 그죠? 예, 네, 활동과 현상이지? 3번은 뭐 나와 있습니까? 종합식 나와 있지? 그거 뭐 나와야 돼? 아니, 제일 먼저 할게 종합, 합친 거 아니야? 자, 다시 여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이 말을 내가 내식을 먼저 번역하시라고. 종합이 뭐야? 합친 거잖아. 자, 암기하지 말고 지금. 암기할 게 아니라고. 합친 대상이 뭐냐? 나와야 되지? 이 말 나오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런 걸 찾아가라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예, 복합 개념으로 나와 있죠. 그건 맞는 거라고. 3번은 뭐요? 아, 4번. 학문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출된 문제는 결국은 우리 공부할 때 기출된 문제 형태로 공부하시라고. 다른 거 자꾸 하지 말고. 그럼 잠시만. 6페이지에 예제 문제 2번하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예제 문제 4번 비교해. 6페이지 2번하고 22페이지 4번 두 개 비교하라고. 딱히 글자 차이 있어? 없죠? 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결혼과 뭔가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 저는 이 출제 낸 걸 옆에서 많이 보기도 했지만, 하여튼 뭐 옆에 좀 도와준 적도 있거든요? 응? 있는데, 우리 출제표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카드가 있어. 컴퓨터에. 문제 12번. 문제 딱 뜨겠다, 그죠? 옆에 난이도. 상, 중, 하.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카드에 보면 이게 나 있습니다. 여기 보소. 이제 해설해서. 이 근거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근거를 보니까 우리 전공 서적이라든지 논문 같은 게 있다. 누구 책, 몇 페이지, 몇 저자를 명시해야 돼. 다 써야 돼, 이걸. 이걸 안 써지. 이 카드는 안 넘어갑니다. 이 근거를 제시한 이유가 있다고. 이 근거 없죠. 없단 말은 그건 뭐 있어? 이 말은 그건 니 혼자 생각이란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뭐가 있는 우리 항상 이 개론 과목은요. 똑같은 질문이 반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누구 측 어디 딱 명시돼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보니까 종합식이란 내용 했죠? 22페이지. 그지? 22페이지 예제 3번. 그 말하고 다시. 우리 본문의 내용 보니까 본문 어디 가신가 하면은 종합시가 돼 있죠? 8페이지입니까? 컬러 3번 있죠? 표현이 좀 다르지. 같은 말이지만. 다르면 무조건 어디에 따라가냐 하면 기출문제는 그 문구 따라가라고. 기출문제. 기출문제 문구가 이게 그 어떤 저기 전공식이 있는 거라고. 아마 이 책을 쓴 분이 말을 달리 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최근에 자꾸 보니까 여기 있는 기본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내용을 좀 달리 쓰는 이유는 뭔가면 이 책을 썼던 저자분이 있어, 정국수적. 이분 자꾸 여기서 저작권을 자꾸 그런 거야. 그건 갈 수 있으면 똑같은 내용 못 쓴다고. 그건 말 맞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 보니까 본문의 내용하고 여기 있는 기출문 내용이 좀 다르면 뭐 기출문 내용 따라가시면 돼. 이게 가장 정확한 뭐야? 문구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우리 뭐 있으면 종합식 보니까 이 말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나와있다고. 자, 그래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접근 방식 각각 있는 총 7개 방식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장단점 읽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이를 공부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요 두 개 말씀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 나왔다? 를 설명한 게 종합식이야. 근데 이건 일반인들 관심 없더라 이거야. 어디 관심이냐? 여기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관심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뭔데? 딱 요 두 개랑. 그래서 요 두 개 말씀하면 돼. 다른 건 시험 낼 수가 없어. 그건 내 바위가 엉터리가 벌써. 그래서 자 일단 결론 해보니까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대체된 게 누구냐? 얘가 답을 가장 많이 잡아더라. 또 우리 실제 문제 보니까 전부 다 이거 다 물었지. 그죠? 아,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거. 문제 질문 4개 했습니까? 4개 되면 항상 뜨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그죠? 보다 안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 같네? 얘가. 그래서 이런 두 개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일단 여기 1장에 있는 내용 다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1장이 이겁니다. 이 과목을 이 1장을 목적은요. 부동산학이 어떻게 태어났니? 어떻게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나왔을까? 그걸 설명한 거라고. 그리고 자, 우리 부동산이 어떤 걸 공부할래? 이런 걸 딱 밝혀줄 목적이 뭐냐? 이건 지금 한 1장. 1장을 제가 한마디로 쭉 정리해볼까요? 자, 가볼게요. 여보세요. 자, 우리 지금 뭘 공부한다고요? 부동산 공부하지. 약간 뜬금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학이란 과목이란지, 법학이란 과목이란지, 행정학이란 과목이란지, 철학이란 과목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학문이 나왔을까? 조금 뜬금없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그냥 문제 푸는 방식이 있고 이해해서 이 문제 푸는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 이거예요. 우리 과목이 총 6과목이죠? 그러면 몽땅 다 과목을 좀 암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 가면요, 이게 누구 집안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런 점이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먼저 이해를 먼저 하시고, 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8월 달까지 7월 달 이해 안 되면 그때부터 암기하시라고. 암기 내용이 있다고. 암기 코드를 따서. 처음엔 될 수 있는 책을 최대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암기상이 확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 만약 그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굳이 연구할 필요 있을까? 그 과목이 나올 필요 있을까?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무 문제 없어. 진짜. 네? 경제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나올 필요 있냐고.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해볼게.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한다. 왜 하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뭐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땅 부족해, 주택 부족해, 투기 문제 발생해, 또 집값 올라가 등등등 여러 개 문제 있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더라. 근데 자, 왜 주택이 부족합니까? 왜 땅이 부족합니까? 거꾸로 할까? 우리 무인도에서 어떤 문제 발생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구 밖에 있는 달도 땅이 있거든? 문제 발생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문제예요. 여기.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택 부족해? 얘 때문에. 투기 문제 발생해? 얘 때문에. 예, 저기 땅값 올라가? 얘 때문에. 집 잘못 지었어? 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고 종국적 목적이 뭐냐면 그다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즉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다 뭡니까? 개선시켜서 연구해준 학문이 뭐라고? 부동산학이더라. 뭐 좋다. 이 문제 파악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연구 대상 되겠지. 그 연구 대상이 누구냐? 두 개 있잖아. 누구?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자, 다시 해볼게. 자, 우리 학원을 딱 보죠. 학원 본다, 이게 뭐요? 현상이지. 보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난 제일 큰 문제 뭐니까 주차료가 너무 비싸. 주차장 부족해. 주차료 비싸. 문제 있어. 발견했잖아. 했지. 이제 해결해야 되지. 해결은 누가 합니까? 부동산 해결합니까? 사람 해결합니까? 사람이지. 해결 방식. 주차장 부족해. 해결 방식. 주차료 싸게 하든지 주차장 더 늘려주면 될 거 아니야. 옵션 딴 데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해결 방식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한 거야? 사람이지. 사람이 개입한 게 뭔데? 이렇게 흘러가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한 후에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하지.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요건 반드시 누가 개입해 있지. 뭘 가지고? 행위, 행동이지? 자, 물어보죠.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해? 뭐 얘가 시험 나오겠네? 얘가 중요한 게 얘가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얘 시험 나와? 아니, 얘는 시험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시험 나온 중에서 여기에 네 번 나왔어. 이건 한 번에 시험 나온 적 없어.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다만!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혹시나 이거 시험 냈을 때 틀릴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에서. 그걸 할 목적이지. 굳이 이 두 개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책도 보니까 뭐 책 다시 가볼게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 예, 6페이지 보니까, 6페이지. 2절, 1번, 부동산 연구 대상. 갈로 1번, 부동산 현상이 있고, 2번 뭐 있어? 부동산 활동이 있지. 그죠? 자, 쭉쭉 넘어가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 쭉 넘어가 보세요. 자,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가보니까 4절 뭐나 있습니까? 12페이지. 4절. 활동이 있죠? 쭉 가보세요. 22페이지까지. 현상에 대한 이 설명이 있습니까? 있냐고. 없잖아. 그게 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 예를 보셔야 돼. 나중에 활동에 대한 개념 대지 활동에 대한 속성 등을 제가 분명히 할 거예요. 나중 가서. 그럼 자, 이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 왜 부동산학을 공부하니?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해결 목적인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물었을 때 요 두 개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때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부동산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다고. 이런 걸 다른 말로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란 용어 써요. 이념. 이게 세 개 있어. 주어진 땅 어떻게 한다고요? 효율적으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보니까 형평성 있게 분배된 문제라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하면서 형평성에 분배해주면서 마지막 가서 이런 걸 항상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다른 말 부동산이 대한 이념이라고.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 우리 책에 있어. 어디 있는가 하면 예,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 있을 텐데 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책이 막 섞여 있네. 조금은 예, 10페이지 보니까 있네. 그죠? 3절 부동산의 지도 이념 1번에서 관련 1번, 2번, 3번 나 있다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내 입장에 부동산을 연구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끌고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좋다고 부동산을 뭐로 구성되어 있니? 여기에 3대 측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지? 요거 아니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니? 이게 나오겠지? 보죠? 세 개를 다 묶어서 공부할래? 한 개 분리 공부할래? 아니면 실제 투자자 입장에 연구할래?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묶어서 한다 이게 종합이지? 이건 이렇게 부동산이 나왔다는 설명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투자자 입장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건 그냥 큰 의미면 학문적 성격이 있죠? 그죠? 이런 게 쭉 아마 우리 1장에 설명되어 있을 거라고.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다시 어딜 보는가 하면, 맨 앞에 4장 넘기면 목차 있지. 목차 있는 좌측에 출제 경량포. 폐해 보니까, 1장은 시험에 찾아 나옵니까? 예?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자, 결론. 보세요. 이 빡세게 공부할 필요 있을까, 이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나을 가망성이 있어, 보니까. 쭉 흘러가 보니까. 안 나왔다, 나오고 하는데, 앞에 연속 한 두 번, 세 번 안 나왔지. 그죠? 원래 나올 가망성이 있지만, 그래도. 나온다면 다른 건 싹 버리고 뭐요?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많이 물었으니까, 그지? 자,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중개사를 출제된 분이 옆에서 이제 도와준 지 한 네 번이 있거든요? 뭐 18회 등등 시험 낸 적이 있었는데, 내면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출제되면. 다섯 개 지문이 있지. 있으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답을 만들지 않는다고. 보통은 이 지문을 다섯 개 만들면요. 요 중에서 2개 또는 3개를 요 3개 중 답을 만든다고. 이 나머지 2개는 뭐요? 얘는 엑스트라야. 그냥 따로 온다고, 이거는. 나중에 시험 처음에 항상 보면 요 2개 또는 3개 헷갈린다고. 그게 결국 요 세 개 중 결국 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질문이고 답을 맞는 질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는 이런 3대 측면 이런 건 답을 갖다 뭐 있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냥 따라오는 거지. 연구 대상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질문이 이런 거는. 응? 이와 같은 건 답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답을 찍더라도 결국 이런 데 답을 찍어야 된다. 어차피 찍을 거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나중에 자꾸 저기 연습할 건데, 이와 같은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한 시간 해보니까, 그런 거요. 아, 책을 다는 보는 게 아니고, 책 안에 글자를 다 보는 게 아닌 것 같아. 굳이 효율성이 뭐냐? 난 모르겠어, 하여튼. 효율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거지, 효율성이 뭐냐? 시험 내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보니까, 종합이 뭐니? 종합이 중요하지. 종합이 뭐니? 이건 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앞에 있는 절에 대한 제목 기억하시고 그 제목의 의미는 밑에 저 붉은 글씨 있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응? 자, 어려봤으면 예, 1장 끝났습니다. 1장에서 뭐 했습니까? 1장에서 뭐 했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공부하는 방법에서. 얘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굳이 지금 알 필요 없어. 핵심 부분은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공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고 보시고 좀 쉬었다가 2장 할게요.